사고 싶다.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어디 좋은 방법 없담? 어? 지금 사지 않으면 품절이 날 게야. 품절. 에이. 품절? 그래. 바로 그거야. 왔다. 지름신. 네, 어느덧 벌써 3편입니다. 스틱 제품 리뷰 오늘은 립 편인데요. 지난번에 베이스를 보여드렸고 아이를 보여드렸죠. 립 제품은 스틱스러운, 크레용스러운 녀석들로만 가지고 와봤어요. 짠!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그리고 틴트 컬러밤 인테스, 페리스 틴트 크레용 3호 닿을 듯 말 듯, 아리따운 워너비 쿠션 틴트 2호 엔젤, 6호 벨, 11호 서머. 이번 편에 사실 메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모리 마이스쿨룩스 멀티 컬러 펜슬 7종이에요. 얘네는 제가 산 거는 아니고 블로그 통해서 받은 제품들인데 뭔가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뭔가 학생들을 겨냥해서 나온 그런 제품 같지 않나요? 경고 문구에 공부 중 쓰지 마시오 이런 거 써있고, 그래서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자세한 발색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마몽드, 얘네는 컬러감이 굉장히 은은해서 진짜 데일리로 딱 쓰기 좋은 렛미 오렌지랑 렛츠키스. 그럼 렛미 오렌지부터 발라볼게요. 사실 여기에 렛미 오렌지라고 써 있는데 거의 뭐 그냥 누드톤? 코랄톤? 그래서 그냥 화장 진하게 하지 않았을 때 바르기 좋을 정도로 내추럴한 컬러고, 다만 이제 혈색이 안 좋은 날 발랐을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냥 립글로스 정도의 느낌으로 쓰고 있는 컬러 같아요. 다음으로 렛츠키스. 얘는 인텐스 타입이라서 그냥 컬러밤에 비해서는 확실히 색이 잘 올라오죠. 그래도 역시나 뭐 약간 데일리 느낌에 핑크보다는 약간 톤 다운된 느낌? 다음으로는 요거. 얘 역시 이렇게 돌려서 쓰는 제품이고 끝이 살짝 뾰족하게 생겼어요. 좀 많이 매트한 타입? 색깔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의 코랄 톤인데 진짜 매트해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형광빛이 감도는 그런 오렌지 코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매트해서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습을 하고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약간의 착색이 있지만 이렇게 매트한 질감 치고는 조금 지속력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녀석들은 아리따움 원플러스 원 할 때마다 자꾸 손이 가게 된다는 쿠션 틴트 3종이에요. 페리페라 틴트 크레용이랑 비스무리한? 조금 더 발색이 짙고 덜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뒤에 팁이 달려서 그라데이션 표현이나 이런 거에 좋아요. 저는 역시나 매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립스틱 중 하나죠. 순서대로 썸머, 엔젤, 그리고 벨 컬러예요. 약간 비슷한 느낌? 을 제가 좋아하나봐요. 모아놓고 보니까 핑크끼리 비슷하고 얘네끼리 비슷하네. 일단 썸머부터. 발색이 굉장히 잘 되고 또 팁이 달려있어서 자연스러운 립을 표현하는데 편하고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단내가 나요. 풍선꽃 냄새? 다음으로 엔젤입니다. 엔젤 컬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 중 하나예요.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차분한 그런 분위기를 내거든요. 그러면서도 살짝 갈랄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눈화장이나 룩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립.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는 확실히 엔젤보다는 좀 발랄한 그런 형광 핑크 느낌의 립스틱인데요. 했더니 확실히 형광빛이 감도니까 좀 더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네, 드디어 마지막 토니모리! 짜잔!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런 건 진짜 잘 만들어. 뚜껑을 열면 여기 요 디테일. 어? 진짜 노란색이네? 띠용. 뭐지? 저는 이거 색깔 변한 그런 색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무슨 색연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아마 이게 입술에 바르면 다
달라지려나요? 색깔은 다들 예쁘고 굉장히 좀 촉촉하고 발색이나 뭐 이런 건 되게 좋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1호 짝꿍이랑 노랑. 정말 그냥 노란색으로 나오네요, 이거?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보통 이런 노란 색깔은 컬러를 믹스해서 쓸 때 되게 좋거든요. 내 피부톤이 웜톤이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쿨톤 컬러를 쓰고 싶을 때 그 위에다 살짝 믹스해서 쓰면 웜톤이 들어가면서 내 피부에 맞게끔 약간 믹싱해서 쓰기 좋은 그런 색이 나오거든요. 다음으로 얘도 보라색으로 나오는지. 아이고, 이게 웬 색칠 공부인가요? 뭔가 굉장히 은은하게 달콤한 향이 나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아까 요 녀석이 웜톤을 위한 플러스 제품이었다면 얘는 이제 쿨톤들이 쓰기 좋은. 다음으로 실물파 쿨핑크. 정말 쿨한 느낌이 감도는 핑크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진하게 바르긴 했는데 연하게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예쁜 포텐 체리. 정말 이름 잘 지었네요. 예쁜 포텐 체리. 약간 요 마몽드 엔젤이랑 벨을 약간 섞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예쁜, 생각보다 예쁜데요, 핑크가? 입술색이랑도 똑같죠? 아까 그냥 그었던 그 색이 그대로 발색 정말 잘 되네요. 다음으로 순멋 코랄. 이 녀석도 되게 예쁜 코랄. 제가 사실 좋아하는 느낌의 컬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유사 컬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순멋 코랄입니다. 아, 이게 립앤 치크 스틱이었죠? 6호는 개취 존중 오렌지. 약간 그 써머랑 페리페라 틴트 크레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제가 아까 립앤치크라는 거를 깜빡하고 계속 입술에만 발랐었는데 확실히 립이랑 치크를 같은 제품을 바르니까 좀 통일감이 있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 7호입니다. 여기다 바른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여기 발랐을 때는 진짜 딱 생레드? 막상 입술에다 바르니까 약간 오렌지빛이 감도는 다홍색 으로 발색이 돼요. 그리고 색이 좀 진하다 보니까 얼굴에다가 양을 잘 조절을 잘 못해서 많이 바르니까 되게 홍조? 토마토 색깔? 그렇게 돼가지고 양 조절을 잘해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착색. 이 토니모리 가운데서 지금 바른 최종 선택한 컬러가 3번 실물파 쿨핑크. 이걸로 립도 바르고 치크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색을 골랐어요. 요 순멋 코랄, 체리, 개취 존중 오렌지.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지름신님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오셔가지고 베이스부터 아이 립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스틱 제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새롭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